한 집의 주인이 536명이나 된다고 하면 믿겨지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등기부 등본을 떼봤습니다. 이 488만 6,100분의 1평방미터의 지분을 소유한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이 최근 재개발 예정지를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는 일명 지분 쪼개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분 쪼개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장을 오행운 PD가 취재했습니다. 요즘 서울 용산 한강로 일대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여기저기 골조를 올리고 털을 닦는 신축 공사 현장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곳이 머지않아 재개발이 될 거란 소문을 타고 공사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 7월 안으로 다 공사 끝낼 게 아마 한 60동인가 60분가 아마 허가 났을 거예요. 지금도 아마 또 지려고도 정신없는데 이거 강남에서들 저 국부인들이 와가지고 짓는 거 같아요. 수족방들 뭐 한 10평 뭐 7평 저런 뭐 한 10몇 평이니까 7, 8평도 안 되는 것들 전화에 사진 다 안 사리신다고 집 올라가는데 돈 버는 게 안 누가 있겠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골목을 오가는 공사 차량들. 조용하던 동네는 하루아침에 난장판이 됐습니다. 공사 소음에 먼지까지 주민들의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 무시무시한 차가 맨날 거고 있는 거예요. 소리 하면 뭐 그 푹푹 꺼져요. 땅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대부분 멀쩡한 단독주택을 헐고 소형 다세대나 오피스텔을 짓는 공사입니다. 이 지역이 재개발됐을 때 아파트 입주권을 더 받아내기 위한 공유 지분 분할, 일명 지분 쪼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개발이 완료된 도심 한가운데 노후주택이 밀집해 있는 이곳은 진작부터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때문에 투기업자들의 지분 쪼개기도 유난히 극성입니다. 최근 1년 새 이 일대 다세대 근린생활시설 신축 허가는 2008년 1분기에만 무려 445건, 전년에 비해 4배가량 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여기가 이 뒷골목이 1,500도 안 주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업자들이 와서 1,800주마 팔아라, 2,200주께 팔아라, 2,500주께 팔아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 동네 최고 팔린 게 3,000이에요, 평당. 개인주택이. 평당 1억씩 내가 나가면 되지. 직기만 하면 쓱쓱 나갔는데 직기. 시기 전에 다 나갔는데 뭐. 이명박 정부는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로 인해 커진 개발 기대감 때문일까 극심한 지분 쪼개기는 서울 경기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만 뉴타운 사업 예정지는 26곳, 재개발 예정지도 9곳, 강남을 제외한 대다수 개발 예정지에서 지분 쪼개기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엔 일반인들을 지분 쪼개기로 유인하는 일명 공동투자클럽까지 생겼습니다. 대상부지는 저희가 매입을 해서 건축허가를 이제 냅니다. 공동 명의로 해서 이제 소액으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입주권이 하나 나오는 단독주택 뭐 900에서 1000 되는 이런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이제 8개로 나눠서 이제 분양을 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수익이 남겠어요 안 남겠어요?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지분 쪼개기는 재개발이 확정되지 않은 지역에서까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노후주택이 많은 강서구 일대. 신축을 막고 지분 쪼개기를 막아보려고 저런 플라카드를 붙인 겁니다. 지분 쪼개기로 인한 신축을 막기 위해 서명도 진행 중입니다. 새 건물이 늘면 노후도를 맞추지 못해 개발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재개발 추진 지역인 전농동은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주민들은 공사 중지를 요구하며 천막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부터 매일 새벽 5시에서 저녁 9시까지 천막을 지키고 있다는 주민들. 얼마나 힘들어요. 여기서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거 안 막으면 안 된다. 안 돼. 이거 막지 않으면 우리가 30가구 더 늘어나요. 우리 원주민들이 다 쫓겨나게 생겼다니까. 공사를 강행하려는 시공사 측과 이를 막으려는 주민들 간에는 극렬한 몸싸움까지 있었습니다. 대체 주민들은 왜 이렇게까지 신축 공사를 막으려는 걸까?
우리 여기 원주민들이 진짜 이 30년, 50년, 40년 원주민들이 이제 여기서 살려고 하는데 이거 이제 신축으로 해서 지분 쪼개기로 나간다면 부담금이 커지니까 이건 그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지분 쪼개기로 조합원 수가 늘어나면 일반 분양분이 적어지고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이 늘어나 돈 없는 원주민들은 떠밀려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재개발이 되거나 유타원으로 건설을 위해서 철거될 주택에 신축 허가를 내준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즉 구청이나 자치단체장이 전혀 제 역할을 못한다. 이 같은 지분 쪼개기가 문제가 되자 정부와 서울시는 60평방미터 미만엔 입주권을 주지 않기로 했지만 효과는 의문입니다. 18평 이상으로 또 짓고 있죠. 예, 그렇게 하는 거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저희가 뭐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아파트 입주권 받으시는데 문제가 없는데. 도시개발 예정지인 인천의 용현 학익지구. 지분 쪼개기를 제한하는 지자체 조례마저 없는 이 지역에서는 시공사와 주민들 간의 이권 다툼이 무차별적 지분 쪼개기 행태로 나타났습니다. 등기등본이 보통 가정집은 한 장 내기 두 장이잖아요. 이게 한 집 거예요. 우리 이것 때문에 등기서 갖다 욕 바가지를 먹었어요. 직원한테. 세상에 이런 등기를 띠러 오는 사람이 어딨네. 이게 한 집 거예요. 365명이나 되는 지분 참여자 중에는 100만 분의 1 평방미터 점 하나도 찍지 못할 정도의 지분을 가진 사람도 상당수입니다. 속내는 이렇습니다. 2006년 10월부터 시공사는 자사 소유 용지 39만 평방미터와 주민 소유의 땅 3만 평방미터에 아파트 3,300여 채와 상업시설을 짓기로 하고 도시개발 사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와 연계된 개발추진위원회와 원주민 단체 간에 서로 경쟁적인 지분 쪼개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개발 추진 업체 관계자의 집으로 알려진 이곳은 183평방미터 대지 지분이 무려 536명의 소유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외지인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SK가 배후 조정한 투기 세력이 돌아와서 지분 쪼개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한 거는 사실 몇 개 안 되고요. 자기들이 각자 핵플레이를 이루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도시개발 사업자가 우호 세력을 늘리기 위해 지분 쪼개기를 유도했다고 주장합니다. 지분당 하나씩인 의결권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자연발생적으로 쪼개기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확인을 위해 개발 사업자를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그 관련해서 현재 쪼개라고 얘기한 것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는 뭐냐면 우호 지분을 확보해달라고 용역을 준 거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합법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르라고 얘기한 바가 없어요. SK가 우호 지분을 확보해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저는 지금 기억이 안 나요. 400명 정도 이렇게 쪼개졌다 그러던데 그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400명 쪼개진 게 아니고요. 제가 처음에 그 일을 할 때는 한 80몇 명인가 그 쪼개진 게 사실인데 그 이후에 그게 자기들끼리 다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내용도 몰라요, 그걸. 하지만 해당 업체 내부 문건을 보면 개발 사업자와 용역 업체가 주도적으로 지분 쪼개기를 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지분 쪼개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이 집은 904평방미터를 365명에게 매매 혹은 증여했고 이 지역의 또 다른 상가 역시 809명에게 증여됐으며 또 다른 집 역시 536명이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조합원은 280여 명에서 2,000명으로 늘어난 상태. 수천만 분의 1평방미터까지 잘게 쪼개진 땅. 불과 가로 세로 5mm에 불과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그리고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작은 땅을 샀을까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저기 뭐 좋은 아파트가 들어온다 그러길래 그렇게 뭐 쪼개서 살 수가 있다 그런 식이 나오길래 가서 하나 선물했네. 한 평이죠 뭐. 천만 양심적으로 저도 생각을 해보면 물론 법의 미래를 청산으로 저는 나름대로 모르는데 서울에 살아가는 사람이 나름대로 어떤 뭐 재테크 있고는 기회라 싶어서 그런 것뿐이고
시끄럽게 빨리빨리 해서 내 이것도 듣고 의사결정이... 하지만 개발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주권이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만약에? 없습니다. 또 지분 쪽에 대한 내용들이 주민 자체적으로 해소가 안 되면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가 저기 사업 추진이 좀 곤란하는 게 저희들 입장인 거고요. 도시 개발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분 쪼개기를 묵인했던 건설사나 주민들 모두 재발등을 찍은 꼴입니다. 지분 쪼개기의 가장 큰 이득과 피해는 거는 부동산 투기꾼들 그 지구 지정되는 그런 정보를 가장 빨리 입수 가능한 관료 조직 주변에 있는 그런 투기꾼들이 가장 큰 이득을 볼 거고 그 지역에 사는 집 없는 서민들이나 또는 그 개발 예정지에 사는 이 세입자 또 이런 분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 같습니다. 재개발 지역을 뒤흔들고 있는 지분 쪼개기 광풍. 투기꾼들 등살에 세입자들은 쫓겨나고 원주민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지분 쪼개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일부에서는 지분 쪼개기를 대단한 재테크처럼 광고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뉴타운이나 재개발이 거론되는 지역 중에 상당수가 근거 없는 뜬소문이거나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일 수 있고 개발이 추진 중이더라도 지분 매입 가격이 이미 지나치게 높아져서 실질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건축업자나 투기 세력의 주머니만 불려주고 불려주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지분 쪼개기가 재개발 사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어제가 어린이날이었죠. 이 어린이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어린이의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이날을 즐겁게만 맞이할 수 없는 소외된 어린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김종호 PD, 네. 생활시설에 있어서 생활하고 있었던 한 아이의 죽음을 취재했죠. 네, 이 남자아이는 14살의 자폐아입니다. 이제 어린이날로부터 꼭 석 달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아이가 죽었을 때만 해도 부모님은 경황이 없어서 죽음에 대해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석 달이 지난 지금 부모님과 이 아이가 다녔던 특수학교의 선생님들이 어떤 환경이 이 아이를 죽음까지 내몰았는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월 경주의 한 생활시설에 있던 장애아가 병원에서 숨졌다. 자폐 1급이었던 재호는 14살 어린 나이에 너무도 일찍 세상과 작별했다. 시설 원장은 재호가 입소할 당시 우유병을 들고 있을 정도로 나이에 비해 건강하지 못했다고 했다. 선생님, 앞으로 와서 우리 손에 다 될 일이 찍었어요. 처음 올 때부터 시작해가 아이가 제대로 되지 못한 아이를 학교에서도 안 받아주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자기네 학교에서도 가가 지금 몇 살이에요? 한 2년 늦어가 왔는데다가 학교에서도 힘든다고 안 받아줬었습니다. 시설 측에서는 취재진에게 생전에 촬영해둔 재호의 동영상을 공개했다. 재호는 자해가 심해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다른 아이들과 생활교사들을 힘들게 했다고 한다. 시설 측에선 최선을 다해 돌봤지만 안타깝게도 사망했다고 했다. 재호의 사망 원인은 호흡곤란. 그러나 왜 호흡곤란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다. 재호의 부모는 아들의 죽음이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는다. 재호가 시설로 간 것은 3년 전. 그러나 그때만 해도 재호의 자해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고 아빠와 달리기도 잘할 만큼 건강했었다고 한다. 죽었으면 시설사 있잖아, 그죠? 자기들이 진실로 말만 했잖아. 아직까지도 걔가 어떻게 된 거 우리는 모르는 게요. 그 병원에서는 또 이상하게 말을 했을 게 있죠. 왜 죽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네요. 예, 모르죠. 그 병원에서 뭐라는 줄 알아요? 진짜 기가 참 말이 안 나요. 그런 애들이 죽음이 빨리 온대요.
병원에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의사가요. 엄마는 재호를 10살 때까지 업고 다니며 과일 행상을 했다. 살림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3년 전 재호를 시설에 맡기게 됐다. 설날을 갔는데 애가 많이 말랐더라고요. 그래 이제 우리 신랑이 애 팬 거 아니냐고 구슬까지 다 했었어요. 너무 애가 말라갖고. 재호의 상태는 작년 11월 급격히 나빠졌다고 한다. 그 친구가 한 11월 달에 이제 등교를 할 때 그 평상시처럼 등교를 했는데 그 안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혼자 불안정하게 걷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푹 주저앉더라고요. 주저앉고 얼굴은 좀 그러니까 열이 막 나 있는 상태로 좀 벌겁게 약간 좀 그렇게 했었고 그 본부차에서 아침에 등교하면서 내렸는데 애가 없어요. 그리고 담임선생님이 재호 안 왔어요 라고 하니까 탔는데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애가 이제 그 시트 밑에 이렇게 들어가 누워 있는 거예요. 허리를 똑바로 못 펴니까 애가 줄 미끄러져가지고 바닥에 누워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걔를 안아서 겨우 안아서 이제 그 휠체어에 앉히려고 하니까 애가 휠체어에 못 앉는 거예요. 그냥 바닥에 그냥 누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를 이제 학교에 보내서 담임선생님은 참 상당히 화가 났죠. 어쨌든 허리 쪽에 문제가 심각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어서지도 못하고 제대로 앉지를 못하고 서 있을 때도 늘상 여 짚고 한쪽 다리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그 담임 교사는 시설 측에 재호의 치료를 요구했다. 있었는데 내가 재호한테 대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종합 검진 좀 받아달라. 뭐 어디 간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손발도 싸늘하고 너무너무 말라가지고 이렇게 손가락 뼈마디만 길쭉길쭉하게 이래 있었고 손끝이 보라색이었거든요. 하얀데 손톱이 보라색이었어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종합검진을 해봐달라. 그랬는데 종합검진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결과는 보여주지도 않고 이제 그냥 아무 이상이 없단 말만 계속했고. 대체 시설 측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취재진은 시설에서 재호를 가까이서 돌봤다는 한 생활교사를 어렵게 만날 수 있었다. 웬만한 병원 안 보내요. 병원 왜 안 보내려고 하는 이유도 저잘 모르겠어요. 감기가 좀 심해서 열이 많이 나면 어린이들 병원 그 가까운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번만 맞으면 금방 나아요. 근데 그냥 약 맞아요. 도저히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그때 병원 보내는 거죠. 항상 그때 되면 늦는 거죠. 아이고 어딘가 더 심하게 아프구나. 또 다른 생활교사 역시 시설 측의 태도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재호가 많이 아프니까 허리가 좀 그런 게 좀 많이 해갖고 좀 많이 아프니까 병원 데려가서 전문의사를 지금 한번 받아보십시오. 뭐 어떻겠습니까? 그거 갖고 재호가 또 진짜님하고 많이 싸웠다고 다른 사람한테. 싸웠어요? 그렇죠. 안 데려간다. 데려가야 된다. 안 데려간다. 왜 안 데리고 간대요? 그래 들어가봐야 아무 소용없다 하는데 뭐요. 결국에 병원으로 가긴 갔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거는 최악의 아까 돼갖고 가는 거겠죠. 아니 사칭이 돼서 넘어갈 정도에 들어갑니다. 앉았으면서 완전 열이 막 40도 넘게 올라가거나 정말 막 눈이 10도 갔다 이렇게 쓸 때는 그때 심청경 들어갑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생활교사들로서는 이러한 문제로 시설 측과 마찰을 빚어야 했다. 회복기사 분이 없고 뭐 임의로 데려갈 수는 없어요? 임의로? 아니 임의에서 그냥 보내라면 보내야 되죠.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못해요. 좀 많이 찍히죠 그렇게는. 왜 못 하는 것 같다고 왜 자꾸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얘기를 갖다 크게 벌리냐고 그 식으로 이미지가 완전히 확 나빠진다고 병원 가는 것이더요. 병원을 가면 이미지가 나빠진다는 시설 이미지가 나빠진다고. 병원에 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생활교사들은 그렇게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사이 재호의 상태가 더욱 악화됐다고 주장한다.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이렇게 지는 밥을
밥을 먹고 싶어 앞으로 오는데 밥을 안 쓰고 내가 딱 먹여주면 한자가 파트 뛰고 파트 뛰고 먹여주자 몸을 앞에 지키면 이게 상당히 뭐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쪽에서 바로 딱 떼어놔서 붙여서 틀면서 바로 도끼를 넘어가면서 이렇게 이게 오는 이 과정이 어찌 힘들어요. 그냥 붙여서 쓰면서 막 생각하면서도 밥도 많이 안 먹었어요. 근데 약은 계속 터지는 모습. 허리 통증이 심해지면서 재호는 몸무게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14살 남자아이의 평균 몸무게는 50에서 55kg. 그러나 재호는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35kg에서 28kg까지 몸무게가 줄어들었다. 그것도 애가 몇 번 학교로 그냥 그 상태에서 왔거든요. 똑같이 또 이렇게 허리... 네, 그렇게 왔다가 나중에 단심 너무 화가 나서 전화를 해서 애를 당장 실어 가라고. 당장 실어 가서 병원에 지금 가서 그 치료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나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그게 제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왔죠. 재호가 병원에 가지 않고 시설에서 지내는가 보다. 복지사들에게 물어보니 시설에서 며칠 지내보고 병원에 보낸다고 한다. 병원에 가지 않고 계속 시설에서 지내고 있다. 바로 서지도 걷지도 못하는 아이를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지 의심스럽지만 달리 방법이 없음. 재호는 통학버스에서 쓰러진 다음 날 병원에 입원했다. 그리고 두 번의 입원을 반복한 후 4개월 만에 숨을 거뒀다. 아버지도 따지고 뭐 저도 따졌죠. 도대체 죽은 이유가 뭐냐. 사실 이유는 거기 뭐 진료기록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호흡곤란이다. 호흡곤란이 왜 나왔느냐. 그건 우리도 알 수가 없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 수명이 좀 비장애인 보여서 굉장히 평균 수명이 짧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좀 죽었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이 좀 납득이 안 되죠. 네. 김종호 PD, 시설 이미지 때문에 위급한 상황이 돼서야 아이들을 병원에 데려간다는 말, 이해도 잘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지만 또 그렇게 증언을 하는 교사들이 있으니까 믿어야 되겠죠. 근데 이 재호의 죽음이 원인은 호흡곤란이지만은 그 호흡곤란을 가져온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병명이 무엇인지는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재호가 사망할 당시 멀리 떨어져 살던 부모님들은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믿기지 않지만 경황이 없는 탓에 정확히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제 아버지의 경우는 부검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말 못하는 자폐 아들을 더 억울하게 만들었다며 자책하고 계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재호 그 사망 원인이 밝혀지고 거기에 따라서 반성할 사람은 반성하고 또 책임을 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책임 소재를 밝히는 게 좀 어렵지 않겠어요? 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아이의 사인을 밝혀내면 좋겠습니다만은 이번에는 그것보다도 이 아이는 왜 죽어야 했을까 하는 시설 아동들의 의료 환경에 대해서 주목하고 싶었습니다. 재호가 죽은 지 석 달. 엄마는 한 장애인 단체 활동가와 재호가 있었던 병원을 찾아갔다. 그런데 재호가 이번에 있었던 곳은 알코올 의존증 환자들이 주로 가는 정신과 폐쇄 병동이었다. 14살 자피아 재호는 알코올 의존증 환자들 속에서 지냈던 것이다. 자해가 심했다는 재호. 시설에서는 천덕꾸러기였다. 그래도 이리 붙잡아 봐도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래 보면 좀 저 다
이렇게 좀 안정하려는가 싶어 일 하나 봐도 안 돼. 근데 이제 밤에도 잠을 안 자고 계속. 저랑 다른 친구들 저렇게 해를, 저 피해를 주잖아요. 다른 입소 있는 사람들. 독방을 쓰는 게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렇게 자기가 심.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 시키죠. 입원해서 좀 병원을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여기 우리는 담당이 안 되니까 입원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3주 후 재호는 다시 처음 입원했던 병원에서 또 다른 병원으로 보내졌다. 그 병원에서 이제 병동이 협소하고 힘든 환자가 너무 많아서 이제 재호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관리가 힘드니까 이제 저희 병원으로 이제 환자 입성을 한 거죠. 시설과 병원 그 어디에서도 같이 살기 어려운 아이. 재호는 결국 병원을 옮긴 지 14일 후 사망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곤란 때문이었다. 그런데 거의 약을 다 먹어요. 좀 많이 심하게 그러니까 자해를 하는 친구들이나 뭐 괴롭힌 강행 행동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행동제제를 거의 다 먹어요. 그게 행동 조절용. 예, 행동 억제제. 이거 어때? 예, 저 항상 다 먹어요. 근데 활동하는 애가 약을 먹으니까 뭐 눈물이 진짜 조금 동태는 그. 그러면 일단은 관리하기는 괜찮아요. 네. 행복제제를 먹게 되면 편하죠. 재호는 2006년부터 시설 촉다기가 처방해준 약을 늘 먹고 있었다. 심해지는 재호의 자해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의료 조치였다고 한다. 감정 기복이 심해가지고 뭐 할로페리돌 0.75 올린 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할로페리돌은 뭐예요? 정신의향 약품인데. 예. 예. 아니 어떤 용도 쓰는? 뭐 자해하고 이런. 예. 매일 먹나요 약을? 예예 매일 먹었어. 그때부터. 또 7월 13일 날 보면 또 자해가 심해가지고 할로페리돌 0.75에서 올려가지고 1.5 이렇게 먹기 시작했고 아침에 주과를 했고. 분명 교사들이 그랬어요. 약을 줄이고 병원 데려가자. 누가랑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얘기를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애가 뭐 약물 중독이고 약에 취해갖고 막 그때는 뭐 완전히 뭐 아마 신문에 가까이 왔어요. 재호를 많이 먹인 것 같다. 얘기 듣고 싶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재호가 자해하거나 막 행동이 격해졌을 때 애가 먹이고 안 나왔으냐고 한번 해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니까 양이 좀 많으니까 나한테 이런 거 거부나 잡힌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재호의 진료 기록 중에서 특이한 소견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반공 긴장. 허리가 휘어지며 심한 고통을 주는 이 증세는 약물 부작용으로 생길 수 있는 증세 중 하나라고 한다. 허리가 심하게 뒤로 꺾이고 팔다리가 뻣뻣해지는 반군 긴장의 증세는 재호의 증세와 유사한 점이 많았다. 그 허리가 휘었다는 거. 이 사람이 원래 간질이 있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간질이 만약에 없었다면 다른 어떤 내과적인 문제라든지 신경과적 문제가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내과적인 원인이라든지 신경과적 원인이 아니다라면은 그때는 항중식병 약물에 대한 부작용의 가능성을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약물 부작용의 가능성은 시설 측으로부터 들려왔다고 한다. 갑자기 애가 왜 이러나. 아, 내가 지금 뭔가가 좀 안 좋았다. 이런 식으로 물어봤더니 그때 첫장에서 하신 말이 아, 애가 약 부작용이라고. 그래서 약 먹고 부작용을 이용해서 해볼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약을 먹고 내에서 지금 안 좋아져서 이게 구부러지는 현상이 있다더라고요. 재호를 데리러 온 복지사의 말에 의하면
재호의 허리는 사진을 찍어보았는데 이상이 없고 약물 부작용이란 말을 한다. 부작용 없는 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부작용이 좀 있다 그랬어. 그 부작용이 환자들 처음에 좀 힘들어할 때 의사들이 약을 조금 요걸 조금 치료 속을 조금 올려준다든지 이렇게 조절을 해주면 환자들 굉장히 편해합니다. 그러나 미국 FDA는 이 약으로 인해 일부 중증 심장 부작용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경고문을 부착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자해잖아요. 정신과 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자해에 제일 좋은 약, 제일 잘 듣는 약, 할로페리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디님께서 하나 아셔야 될 거는요, 좋은 약 그래가지고 제호한테 물론 그 쓸 약도 아닙니다만은 제호 병하고 맞는 약도 아니고요. 저기 그 약을 올란자핀이라는 약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를 쓰면 한 6천 원 정도, 세 개 쓰면 하루에 18,000원 내가 30일 계산하면 약값이 50만 원 가까이 되죠. 그 외에 그거 하나만 가지고 아니고 다른 약도 같이 쓰게 되면 약값이 몇십만 원, 7,80만 원 나오겠죠. 정신과 환자들은요, 제호 같은 게 입원하면 국가에서 받는 저기 돈이 한 달 90만 원입니다. 그 인상해야 돼요. 의료 급여 환자가 정신과에 입원하게 되면 하루 3만 800원. 한 달 90여만 원의 국가 지원으로 모든 치료를 다 해야 한다. 그러나 약값의 차이는 천차만별. 그러다 보니 90여만 원 한도 내에서 부작용이 적은 신약을 쓰려면 무리가 따른다. 항정신병 약물은 정형적 항정신병 약물과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네. 보통 이제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 같은 경우는 약값이 비싼데 비해서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조금 덜하죠. 네. 그럼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에는 이 비정형적 약을 쓰기는 좀 힘든 면이 있겠나요? 그렇죠. 의료급여이신 분들에게 비정형 약물을 쓰는 거는 어렵고요. 물론 쓰는 병원들도 있기는 있지만 예. 대부분에 있어서는 의료급여이신 분들한테 비정형 약물을 쓰는 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남이랑 같이 대화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그 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이. 그 자폐아들도 표현은 한다. 다 해요. 다 해요. 근데 이제 금방 말씀하신 아픈 부분들도 열이 나는 거 자기가 이제 이렇게 소리언어로 충분히 표현을 못할 경우에 여러 가지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막 답답하고 덥고 하니까 옷을 찢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얘가 또 행동이 이렇게 공격적이 되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참 많은 거예요. 그 장애라는 것 때문에 사람 자꾸 보니까. 기본적인 생각. 애가 그러면 애가 몸이 안 좋나? 보통 애들 같으면 애가 막 안 하던 행동을 하면 애가 어디 아프나 이렇게 만질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애들 같은 경우에는 막 그런 행동을 하면 상태 안 좋아, 약이 좀 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시설 아동들에게 약물 치료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좋은 약만을 줄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 되고 있다. 아무도 이 병명을 몰라요. 그냥 사망 원인만 알 뿐이에요. 호흡곤란이라. 그럼 이 변명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던가. 얘가 이렇게 아프다라고 호소를 했을 때 약물로 진정시키기 이전에 어떤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얘한테 맞는 의료 처치가 이루어졌던가라고 봤을 때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아무런 답변이 없다라는 거죠. 김종호 PD, 이 행동 장애가 심한 시설 아동의 경우에 약물 치료가 이제 불가피한 상황에서 부작용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의문이 드는 것은 이제 부작용이 의심될 때 제때제때 맞는 그 대응을 했던가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급여를 받는 이상 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약을 또 처방받는 데는 한계가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또한 그 원내에서 받는 약뿐만 아니라 병원 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과에 입원할 경우 의료수가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필요한 치료를 충분히 받아볼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시설 아동들의 경우에는 어찌됐거나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는 데는 무리가 좀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실무 부서에서 특별한 진료의 경우에 별도 청구를 하면 된다고 하지만은 실제 그런 번거로운 일을 병원에서 선뜻 나서서 하는 곳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네. 병원 측으로서 가능하면 이제 90여만 원의 한도 내에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차별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예. 예.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부모가 없어서 생활시설에서 살아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설에 맡겨져야 하는 아이들이 모든 면에서 집과 같은 혜택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최소한의 관리 이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네. 취재 도중에 저희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제호가 생활시설에 가기 전 가족들과 함께 산 것은 14년 중 11년이 전부다. 과일 장사를 하는 아빠를 따라다니며 눈도 맞추고 웃을 줄도 알았던 재호. 그런데 왜 아빠는 재호를 더 데리고 있지 못하고 굳이 생활시설에 보내야만 했을까?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지금 영생이고 있어요. 영생이고. 그래가지고 원래 그 시설에 이제 보낼 지게는 돈을 좀 주고 아를 보내야 된다고 하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뭐 우리가 먹고 살기도 바쁘니까 그런데 원래 보내려고 생각도 아예 안 했었어요. 안 했었었는데 뭐 시에서 뭐 하여간 뭐 자기들이 알아서 해준다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냥 보내도 대기들한테는 뭐 돈도 안 받을 테니까 뭐 그냥 뭐 보내라고 그러더라고요. 재호를 업고 장사를 나가던 엄마에게도 재호를 내려놔야 할 때가 다가왔다. 그런데 좀 걔가 좀 막 또 나이가 먹으니까 학교가 나오잖아요. 네. 학교 나오면 학교 가면 이제 애가 뭐 저기다 갖고 학교 취소시키고. 학교에서는 못 있어서요? 못 웃기는 게 아니라 이제 애가 친구들하고 많이 떨어지잖아요. 진영이 저기 되니까. 그래서 이제 복지관 가서 이제 하루에 한 시간씩 교육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것도 힘들어서 안 되고 진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러더라고요. 그 동사무소에서 그런 데 있으니까 보내보래요. 그래 이제 그래갖고서 이제 믿고서 보냈잖아, 그죠? 3년 전, 관공서의 소개로 재호를 믿고 맡긴 곳. 그런데 이곳에서 재호는 엄마가 상상도 못할 일을 당하고 있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오른쪽 눈두덩이와 뺨 그리고 온몸에 두드러 맞은 듯한 자국. 브라운 컬러의 컨투전. 이거 뭐 맞았는지 넘어졌는지 모르지만 온몸에 멍이 지금 다 들어있었던 얘기네. 여기, 여기, 온몸에 전부 다. 자해를 제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래 뭐 여기 바닥에 이렇게 딱 앉아버리고 등을 이렇게 벽 쪽으로 이렇게 치고 그러니까 이렇게 팔꿈치도 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는 멍이 들 수 있죠. 과연 재호의 멍자국은 자해 때문에 생긴 것일까? 이제 제일 많이 맞은 애는 자해도 많이 해갖고 재호가 맨날 탓해요. 자해한다고 때리고 밤에 자는데 시끄럽다고 때리고 뭐 몇몇 교사는 뭐 시끄럽다고 해갖고 줄 때려보고 모욕탕에 모욕탕에 가다 놔보고 막 그런 식이죠. 그때 보면 뭐 그전에는 소대변을 받았는데 그렇게 많이 아프고도 소대변 못 가리죠. 그러니까 소대변 그... 소대변 못 가리면 거기서도 뭐 못 가리니까요. 못 가린다고 지어받고 바빠야 한다고 지어받고 밥 흘린다고 지어받고. 약물 치료와 구타가 있었던 공간. 그 속에서 재호는 천천히 악화돼 갔다. 일주일 사이에 많이 치료된 거죠. 일주일 사이에요? 예. 약을 늘리고 나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는 것도 자주 울고 잠도 안 자고 낮에 자고 학교도 못 보내고 그러니까 계속 교정해서 있는 거죠. 모욕은 없지. 배는 고프지. 그러니까 변기 물 마시고 욕조에 들어가서 물 가지고 장난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죠. 변기 물을 마셔요? 네, 변기 물 마셔요. 쟤네들 그걸 갖다가 커버를 해도 안 되더라고요. 해결 방법이었어요. 그때는 방 한 군데 그냥 혼자 좀 이렇게
네, 저는 혼자라고 했는 그 애만 있는 게 아니니까 다른 애들도 그다음 학교를 가야 하고 해야 되니까 다른 방 혼자 방에 이제 두는 경우도 있었죠.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어떤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뭐. 정서적으로 해서 그렇게 발생되는 경우에 저도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해결을 해설하고 해결해 줘야 되는지. 뚜렷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재호는 시설에 들어온 후 웃음도 잃고 생명까지 잃어버렸다. 내하고 같이 이상했는 친구인데 걔가 죽었다는 데 대해서 책임을 느끼죠. 어떻게 했으면 안 죽었어요? 내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더 가지고 만약에 윗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좀 뭐야 내가 뭐야 나는 나가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사는 거하고 죽는 거하고 갈림길이잖아요 지금요. 그때 당시에는 조금만 더 뭐 병원에 가갖고 일찍 가갖고 치료를 받고 그럼 욕구를 갖다가 충족했으면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분명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예 뭐 회피를 한 거죠. 재호의 죽음 앞에서 책임을 느껴야 할 사람은 과연 사회복지사 한 사람뿐일까? 사실은 의료만의 문제가 아니고 복지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지역사회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전반적인 사회복지 시스템의 문제가 총체적으로 반영된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아이일수록 더 대접받고 더 대우받고 더 잘 치료받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이게 오히려 더 그런 아이일수록 더 소외받는 그런 어떤 시스템의 문제가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원래 이상적인 것은 그 아동들이 태어난 환경에서 자란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어떤 이유로 해서 시설에 이렇게 보호가 되고 있잖아요. 보호가 돼 있으면은 그쪽에서 그 치료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서비스를 주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현실상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인력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치료하고 재활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소위 관리하는 개념이에요. 관리. 약물 부작용의 구타까지 생활시설 아이들 특히 이제 장애 아동들이 놓여 있는 그런 그 현실이 참으로 위험천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이번 그 재호의 경우를 포함해서 관할 당국이 이런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때 필요한 의료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서 지금이라도 또 다른 재호가 나오지 않도록 확실하고 적극적인 실태조사에 나서야 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예. 김정호 PD, 방송 준비하느라고 잠도 못 자고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난 1월에 방송되었던 표적이 된 수사관 오반장 편을 기억하십니까? 오반장은 비리 혐의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7개월 동안 수사를 받았는데요. 지난달 28일에 그 수사가 끝을 맺었습니다. 피디수첩에서는 지난 1월 22일과 29일 방송을 통해 표적수사 의혹이 제기된 오반장 사건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한화 김승현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을 유흥업소 업주와의 유착관계 수사로 몰아간 이번 사건. 직권남용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그는 표적수사를 당하고 있다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지난주 이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수사지 증거를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증거 불충분으로 소지자로 네, 오반장은 무혐의 처리가 된 이후에 또 다른 사건 수사를 위해서 지방으로 떠났는데요. 관심을 가져준 국민들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임무에 충실하겠다는 뜻을 PD수첩팀에 전했습니다. 소신껏 수사했던 한 경찰관이 앞으로도 정의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이번에는 오늘 방송된 지분 쪼개기 그리고 재호의 죽음을 통해 본 사회 생활시설 아동들의 의료 환경에 대한 여러분의 사연 보겠습니다.
네, 먼저 지분 쪼개기인데요. 4mm를 가진 사람, 그 사람 양심 크기도 그만큼밖에 안 되겠네요. 이런 사람들 정신부터 재개발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는 성토의 의견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0743님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돈을 가지기 위해서라면 무슨 수를 다 쓰네요. 정말 무섭습니다. 라고 보내셨고요. 이번에는 재호의 죽음을 통해 본 의견입니다. 정말로 화가 납니다. 재호가 자기 자식이라면 무책임하게 보호했을까요? 라고 보내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0802님입니다. 장애인 사망 처리 전담 조사 기구가 시급히 만들어질 필요성을 느끼네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네, 이렇게 어떤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내신 분들도 있었고요. 대부분 분노를 느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는 여러분의 의견을 인터넷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다음 주에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손정은 아나운서 수고했습니다. 다시 또 미국 쇠고기 수입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한국 상황을 보고 일본에 있는 한 동포가 이런 말을 전해왔습니다. 일본의 미국 쇠고기 수입 기준이 특별히 까다로운 것은 미국의 요구보다 국민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정부의 자세가 한국과 다른 점도 있을 테지만 그것보다는 한 목소리로 광우병의 위험을 알리는 언론과 그에 따른 국민의 여론이 일본 정부의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이비 언론이 아니라 국민의 눈과 귀가 되는 제대로 된 언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PD수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